제 생각은 그래요. 이장님 방송 아닌데 이장님 저기 계시는데? 아싸 동네 방송해라고 막. 아 힘들어 죽겠어? 어? 쌀도 아닌데 뭐 이렇게 힘들지 여기는. 약하다 약해. 에휴. 그거 힘들어? 이거 몇 킬로요? 잠깐만 보고. 몇 킬로 되지도 않는 거를 상토 가지고. 아유. 아유. 나도 두 개는 늙었다. 아유 나 죽어. 이거 도대체 몇 킬로짜리야? 리터만 나오고 킬로수는 안 나오네. 가벼운 거요. 자 사실은 세 개 먹였는데 별로 힘이 안 듭니다. 자 안녕하세요 솔림용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어깨에 메고 온 것은 원예 상토이고요. 자 요걸 가지고 고추삼목을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 고추삼목 했는데 많이 필요는 없는데 나머지는 엄마 쓸데 있으면 쓰라고 일단 갖고 와봤고요. 자기 얼굴이 까맣게 보인다. 미안해. 이렇게 해야 돼. 뭐? 자기 얼굴이 시커멓게 보면 됐어. 힘들어 조금 죽겠어? 조금 힘들었나. 아, 자 일단 그래? 고추 한번 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트레이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가운데만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사방으로 네 군데가 사방으로 뚫려 있고 여기 위에 쪽으로도 뚫려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트레이는 이런 게 진짜 좋은 거예요. 비싸겠지 근데. 어, 비쌀 것 같아 이거. 자 이렇게 상토를 이제 삽목을 할 건데 이제 고추 삽목을 하려고 이렇게 원인 상토를 받고 있는데요. 너무 이거를 세게 누르면 과습으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뭐 씨앗을 파종하든 아니면 여기다 삽목을 해든 아니면 가식을 해든요 이런 상토를 손바닥으로 꽉꽉 누르시면 안 됩니다. 살짝살짝 살짝살짝 이렇게 한번 문질러 주다시피 해가지고 심으시는 게 이제 과습 피해를 이제 피할 수 있고요. 손바닥으로 꽉꽉꽉꽉 눌러서 하시게 되면은 이게 다져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배수가 훨씬 안 됩니다. 자, 항상 트레이에다가 담을 때는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서 이제 상토를 담아주시는 게 좋고요. 자, 오늘은 고추 삽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아까 상토 세 개를 들고 와서 그래? 들고 왔더니 어우 허리가 이쪽은 엄마 거 저거는 자기 아 이건 까만 고추 여기 까만 게 아니라 보라 고추 아 여기는 엄마 거네 보라 고추 어 큰일 날 뻔했네 엄마 거였어 아 여기 육묘장 같아 자 자리를 옮겼고요 야 뭐가 종이컵마다 저렇게 다 당겨져 있냐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작은 거는 엄마가 같은 날, 같은 시간, 이제 파종을 한 거고요. 아, 파종이, 씨앗 파종을 해서 키운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같은 날, 같은 시간 제가 한 고추입니다. 아, 제 게 훨씬 컸고요. 제가 농장에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관리를 못해서 엄마 보러, 엄마 이거 좀 해주셔. 그랬더니, 아, 추운 날 문을 열어놔서 우리는 해 연마다 냉해를 입습니다. 냉해를 입어갖고 약간 오글오글해지고 약간 이렇게 이제 끝이 타긴 했는데 저는 이게 더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추가 어렸을 때 한번 이제 아팠던 거지? 아팠고 이제 극한 환경에 처했다가 그치. 살았잖아요. 그러면 더 강하지, 강해지지. 본능이 생기고 이제 더 강해져서 고추도 더 주렁주렁 달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엄마가 올해 고추 아주 기가 막히게 한번 키워보라고 냉을 살짝 먹여놓았습니다. 여기 찜질방 같아. 어우, 더워 죽겠어. 잠깐만. 왜 이렇게 덥대, 여기? 어우. 저 가지를 가봐야지. 대박. 자, 그러면 이게 이제 80, 여기 있는 건 59 트레이고 여기는 49 트레이인데요. 이제 49 트레이 두 개에다가 삽목을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고추 삽목은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보는 건데 고추 삽목을 해서 키우는 사람도 있다 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성장은 더뎌도 이제 한번 이제 뿌리가 내리고 탄력 받기 시작하면 일반 이렇게 가식을 이제 파종을 하고 저기 씨앗에서 나온 뿌리를 갖다가 심는 것보다 이제 삽목을 해서 심는 고추가 훨씬 나중에 맨 처음엔 버벅거리다가 나중에 탄력받기 시작하면 확 크고 고추도 훨씬 많이 달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아, 그 말을 들었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 김피스가 아니죠. 그래서 아, 야, 나도 삽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요. 오늘 고추 삽목을 한번 해보러 왔습니다. 자, 고추 삽목은 딱 보니까 저희 거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잎까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를 만져보면 많이 밑뿌리가 약간 굳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삽목을 한번 해볼게요. 오, 땀 되겠다. 고추 삽목은 처음 해보는 건데, 과연 잘 될지 안 될지. 그거 같아. 저 호박 심어놨네. 자, 제가 고추 삽목을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따라 하시지는 말고요. 제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 따라 하시지 말고. 모르는 거잖아. 저희는 이제 한 엄마네 100개, 저희 100개 정도 심을 건데, 씨앗은 파종을 해놓은 건 한 1200개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팔을 건 팔고, 나머지는 실험용으로 쓰고 하려고 이제 충분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 자, 아직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파리를 많이 제거를 해주고요. 이파리가 마르면 수분이 빨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땅에서 이게 아 이 정도면 물 주고 가만있어 봐. 땅에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땅에 닿습니다. 이렇게 닿으면 제가 이제 모든 삽목이 그렇지만 이 트레이드 하는 건 위험해요. 위험한데 고추는 딱 만약에 이만큼이면 땅에 딱 닿았어요. 그러면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깊이를 다 박는 게 아니라 약간 덜 집어넣겠습니다. 이만큼 띄워서 살짝. 세로로 해도 덜 집어넣으면 되지. 왜? 아유, 자빠지잖아. 넘어지잖아. 이게 넘어지는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아. 아, 이게 삽목을요, 처음 해보는 거고, 이게, 보시면, 이제 삽목을 했을 때, 뿌리가, 콩 같은 거에서는 막, 여기 대에서 막 나거든요, 뿌리가. 근데, 이 고추는, 이 뿌리에서도 나올지, 자른 부분에서 나올지, 아니면 눈 있는 데서만 뿌리가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눈 있는 데를 맞춰서, 일단, 삽목을 하겠습니다. 자, 눈이 일단 여기서 또 뿌리가 나올지 안 해봤잖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모르니까. 만약에 너무 이렇게 길게 해서 여기 눈이 땅 안 묻혔는데 여기서 뿌리가 안 나, 자른 부분이나 대서 안 나오고 여기서만 나오면은 그치. 헛방이잖아. 위로 올라왔으면. 그러니까 얘도 집어 넣겠습니다. 일단 그래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눈 있는 데를 흙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제 80개를 꽂을 거고요. 제가 이제 저희 농장에는 이제 삽목행거 또 이렇게 일반 저 가식을 해서 이제 씨로 해서 이렇게 가식을 해서 자란 걸 갖다 직접 심고 반은 또 이렇게 삽목을 해서 이제 이게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요걸로 반을 심어서 두 개를 또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장님 방송 아닌데 이장님 저기 계시는데? 아싸! 동네 방송하려고 막 뽕짝. 아니요, 이장님 저기 빨리 가셨는데. 왔나 보지. 벌써 그새? 아, 빨리 방송 끝내가 시끄럽다. 자, 마이크 저 이장님 혼자 떠들든지 말든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아, 제가 지금까지 삽목을 많이 해봤잖아요. 예, 아, 저 이장을 가를까? 이장님 아니요, 저거. 그럼 누구요? 방송 할 때 노래가 나오긴 하는데. 자, 일단, 이런, 이제 씨앗에서 나온, 이제, 씨앗으로 해서 이제 뿌리가 생겨서 이제 이런 걸로 하다가, 아, 좀 쉬었다, 이제 안 되겠다. 잠시 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제 들어보세요. 꺼. 어, 예. 뭐라고요? 발음이 안 좋으셔. 막걸리 한잔 드셨나 봐요. 막걸리 먹었지 아까. 뭐라고요? 막걸리 한잔 드셨어. 아, 막걸리 드시고 형. 발음이 현찬이요.
바람이 시원치 않아. 막 새내니까 질질 꼬이네. 아이씨, 그럼 방송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요. 그냥 일단 커트하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저 80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얘 뜨거 죽었어. 자, 이제 다 이거 마지막 3개만 남았는데요. 저 안쪽에 곡다. 저 안쪽 꽃을 보면 이렇게 살짝 만져봐서 너무 야들야들한 건 빼고 살짝 이제 딱딱하게 굳은 꽃의 모종을 잘라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만져봐서 이제 좀 딱딱하게 굳었어. 자, 이렇게 한 이 정도를 잘라서 이제 묻어주고요. 위로는 이파리가 너무 많으면 이제 수분, 이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물을 잘 못 받는데 말라버리니까 최소한 이파리 광합성 촉지만 하게 냅두고 이만큼씩 잘라서 약간 대각으로 묻겠습니다. 약간 대각으로. 그래야 이제 이 줄기에서도 수분을 좀 빨고 최대한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딱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를 딱 꽂으면, 자, 이렇게. 그거 뭐야? 모르고 더 잘랐네. 아, 아깝다. 에이. 자, 이렇게 여기 트레이 하나, 두 개를 일단 삽목을 했고요. 일단 마르지 않게 빨리 먼저 물을 주고. 자, 이렇게 삽목을 해놨으면 최대한 햇빛을 좀 가려주고 방근을 상태에서 습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낮에도 터널을 되도록이면 벗기면 안 됩니다. 자, 여기다 해놓으면 얘네들하고는 안 맞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일단 말리기 전에 물이나 주고 또 자리 잡아서 한번 찍자. 자리 갖고 가. 자, 심고 이제 트레이를 이동을 했으니까 이 상토하고 착 달라붙게끔 이제 물을 한번 더 주었고요. 지금 이걸 보시면 이제 삽목을 했고 이파리 있는 상태에서 삽목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비닐 터널을 해줍니다.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비닐 터널을 안 해줘도 그냥 꽂으면 수분만 있으면 뿌리가 생기는데 고추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터널을 해주지 않으면 생존 확률이 거의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여기에는 지금 열선이 깔려 있어서 밤에도 한 25도 정도, 23도에서 5도 정도 되고요. 낮에는 열어주는데 얘네는 뿌리가 없어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벗겨지면 아마 뿌리가 안 나고 죽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습도 유지를 위해서 요 삽목 한 대만 비닐 로 덮어서 이제 터널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습도 유지. 그리고 여기에 차각막이 있습니다. 차각막. 자, 차각막을 덮어주는 이유는 이제 온도. 여기는 비닐 터널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낮추게 되면 온도가 너무 높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약간 저하시키면서 수분, 이제 이 터널 안이래도요. 햇빛을 직접 보게 되면 수분이 많이 말라요. 그래서 이 차각막을 덮어주면 온도 상승 방지, 그 다음에 물. 그 트레이 안에 있는 물이 증발을 안 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요, 만약에 이 비닐하우스 안에, 비닐하우스잖아요. 지금 해가 딱 눈을 부시고 있어요. 이제 저런, 요런 트레이에다가 물을 흠뻑 쥐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렇게 햇빛에 노출되면 한 이틀이면 마른다 라고 했을 때 하나는 직접 해를 보게 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차각막 한 70% 정도를 켜서 햇빛을 안 봐요. 햇빛을 안 보고 하우스 안에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물이 마르는 시간은 약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 그러니까요, 이 차각막은 그늘막만 생겨지는 게 아니라 온도도 감소시켜지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이 차각막을 씌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뿌리 없이 다 수술을 해서 새로 땅에 반대로 꽂아 놓았으니까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넣는 거를 인큐베이터 속에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게 뿌리가 이제 처음, 고추 삽목을 처음 해보는 거라, 이제
뿌리 나오는 기간이 뭐 열흘이 걸릴지 보름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고요. 만일 이 삽목에서 성공을 했다 하면 또 이 고추를 가지고 또 종식을 해서 또 고추가 자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기야 성공해야지? 모르지? 느낌은? 모르지? 더워서 모르겠어. 지금 여기 너무 더워. 저도요. 아무 생각 없어. 처음 해보는 거고요. 아직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 이 삽목을 해서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잘 달린다는데. 누가? 들었어. 어디서? 어서. 어서 들었어. 자, 그래가지고 과연 진짜 삽목을 해서 이제 고추를 살려갖고 심으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궁금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 빨리 나가자. 여기 덮고 비누. 비누는 저쪽에.